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차이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도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아멘. 자, 우리 장계목을 한번 먼저 복습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였다? 도피. 3장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받았고,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5장은 만남.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한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6장은 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신 것이죠. 7장은 피, 8장은 개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흙, 메뚜기와 흑암, 재앙,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13장 출애굽, 출애굽 하자마자 14장은 도하, 15장은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언, 그 다음에 19장은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종살인, 과실, 치상, 22장 손해배상. 손해를 끼쳤으면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기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덕금, 언약계,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 제사장 옷 만드는 것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1장을 함께 말씀 공부를 하겠는데, 자, 21장의 장 제목이 종살화죠. 예. 종은 종에 대한 말씀이고, 살은 살인에 대한 말씀이고, 과는 과실 치상에 대한 말씀인데, 이 종은 무슨 말씀이냐? 이제 다른 그 백성, 다른 나라 사람을 종으로 사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 같은 히브리 사람을 이제 동족을 종으로 사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6년 동안은 종으로 일을 시키되 7년째는 자유인이 되게 해줘라. 그러니까 동족을 종으로 샀을 때는 몇 년 동안만 일을 시켜라? 6년 동안. 7년째는 뭐 해줘라?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해라.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인데, 자,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게 바로
종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을 꼭 죽여라. 이제 구약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 살인 진짜 흉악한 죄를 졌어도 사람들 사형수들 이게 죽이는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죽였을 때는요 무조건 죽입니다. 단 실수로 죽였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어요. 그럴 때는 도피성을 이제 만들어서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살게 주어라.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 도피성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과는 과실치상이죠. 과실로 다른 사람을 이제 상하게 했다든지 또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과실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배상을 이제 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 이 양쪽 귀 한번 만져보세요. 양쪽 귀를 뭐 갖다가 확 뚫어라? 송곳으로 갖다 확 뚫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 송곳 갔다가 귀를 확 뚫으라고 그랬는데 이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이제 동족을 종으로 이제 사와가지고 6년 동안 일을 시킨 다음에 7년째는 어떻게 해주라고 그러죠? 동족 같은 경우에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7년째가 돼가지고 박서방 이제 6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수고 많이 했으니까 7년째 이제 자유인이 되어라, 집에 가라. 그랬더니 박서방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저 이렇게 처자식도 생겼고 제가 또 6년 전에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팔려왔을 때는 제가 진짜 혼자 살 능력이 또 환경과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평생 종으로 이렇게 살 테니까 저를 그냥 평생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박서방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주인이, 아이 사람아, 종으로 산다는 게 그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 이게 뭔 말이냐고 가서 이게 살으라고. 아, 이거 아니라고. 나 진짜 나 좀 종으로 이렇게 그냥 내가 평생 종으로 살 테니까 나를 종을 삼아 달라고 하면은 그냥 데리고 종으로 데리고 살면 안 돼요. 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전이 그 종을 데리고 그 지역에 재판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님, 우리 집 박서방이 6년 동안 이렇게 종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올해 이렇게 자유인이 되는 해인데 자유인이 되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꼭 우리 집에서 종으로 평생 살겠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판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은 섬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염전해서 막 20년, 30년 동안 밥만 먹여주고서 진짜 현대판 종들 가끔 이렇게 소개되죠? 예. 여러분, 지금도 현대판 종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 박서방이 진짜 종으로 살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주인이 막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하여튼 너 재판장님한테,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너 하여튼, 예? 허튼 소리 했다고 그냥 아주 너 그냥 막 공갈 협박을 해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유도 질문하고 신문을 해서 확인해 봤더니 박서방이 진짜 자기가 원해서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재판장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 것이냐. 데리고 가서 박서방을 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문설주에다가 귀를 딱 대는 겁니다. 뭘 댄다? 귀를 대고서 이 귀를 무엇으로 확 뚫어라? 송곳으로 이제 귀를 확 뚫는데 이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이 지금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어링 하기 위해서 귀 뚫는 거 있죠? 그 정도로 살짝 뚫는 것이 아니라 이 송곳이 좀 큽니다. 송곳이 좀 커가지고 막 이 송곳을 불로 지진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귀가 뚫어진 거 보니까 종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귀가 뚫어진 것을 보니까 종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표식을 해야 되니까 귀가 있으면은 이 귀를 그냥 확 뚫어버려. 확 뚫어. 구멍을 확 뚫어. 구약시대에는 사람 귀를 딱 보면은요, 저 사람이 종이냐 자유인이냐가 뭘 보면 알 수 있다? 귀를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성형수술 잘해요 보대요. 지금 같으면 엉덩이 살을 갖다가 다 자유인 됐으니까 다 내 엉덩이 살 아니면 팔뚝 살 떼다가 성형수술 내 귀 좀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원상복귀 하자고 그게 뒤지면 옛날에는 그런 성형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곳으로 귀를 확 뚫림 받으면 평생을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평생 종으로 사는 것이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절대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죠? 이 종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가서 뭐 쑥도 들어가고, 교회 텃밭에 와서 뭐 쑥갓도 뜯고, 또 뭐 꿩 사냥도 한번 갔다 와보고,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뭐 유등천 밤마다 가서 다 주인님 나 유등천에 가서 나 두 시간씩 걷기 운동 해야 됩니다. 그때 나 찾지 마세요. 이게 종 되면은 구약시대 종은 주인 보고 걷기 운동 해야 되니까 두 시간 나 찾지 마라고. 그러면 훌륭한 종이라고 그래요? 오랫동안 저렇게 종로를 자르려고 훌륭한 종이라고 그래요? 아주 진짜 이제 복잡해져. 이제 복잡해지죠. 예? 구약시대의 종이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다 빼앗기는 겁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구약시대의 종은 주인이 말하면은요,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예? 뭐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고, 진짜 이 평생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자, 평생을 종으로 사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평생 종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 종으로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송곳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확 뚫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돼. 예. 자, 송곳은 송곳인데 무슨 송곳이다? 이 말씀의 이 송곳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아주 그냥 양쪽 귀를 그냥 확실하게 뚫림 받으면은 우리는 무슨 종으로 산다? 평생을 말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종으로 산다? 말씀의 종. 자, 이삭이 똑똑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어서 아버지보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어마무지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린 것이 이삭이 본인이 똑똑해서 그런 복을 받아 누렸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고 무조건 순종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니부가를 붙여주시고 부족하니까 종들도 똑똑한 종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예? 막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엄청난 이 복을 한평생 누리고 예, 사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귀를 무슨 송곳으로 확실하게 뚫림 받자? 말씀의 송곳.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송곳보다도 훨씬 더 예리한 검칼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 4장 1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송곳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귀를 뚫림받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결단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말씀의 송곳보다도 예리한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진짜 송곳은 귀밖에 못 들어요. 진짜 송곳은 뭐밖에 못 들는다? 귀.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흉기를 가지고도 이 쪼갤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무한다? 다 막 쪼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의 송곳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영적인 귀를 뚫림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우리들의 이제 인생 삶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은 내가 누구 종으로 사느냐, 또 무엇의 종으로 사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조금만 나가서 보면은요, 쾌락의 종이 되어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적은 돈 들여가지고 예? 술 좋은 술 많이 주는 데가 언제인가 어딘가 어떻게 하면 같은 돈 들여서 예? 이쁜 아가씨들 막 유성에서 불려고 전주에서 불러다 주는가 맨날 그런 데만 정부 수집하고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막 그 사람 연락해가지고 오늘은 유성 찍고 막 내일은 또 태평동 찍고 예? 또 수요일 날도 막 전주 원전 갔다 오고 전주에서 한 시간이면 갔다 오잖아요. 예? 전주 비빔밥도 먹으러 갔는데 막 음악 뛰어오는데 거기를 안 가? 가요. 언제까지 쾌락의 종으로 사느냐? 건강 있고 물질이 있는 한에는요 계속 왜 본인도 모르게 이미 쾌락의 종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물질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요 돈만 벌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주일 성수 이런 거 필요 없어. 하여튼 뭐 돈만 벌 수 있다고 하면은요 뭐 양심, 돈심이요 이 세상 사람은 돈심으로 사는 거지 뭔 양심이 어디서 막 돈만 벌 수 있다고 하면 뭐 그냥 막 눈에서 막 불이 생겨. 예?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무언가에 우리는요 우리 사람은 뭔가 이렇게 그 하여튼 누구의 종으로 살든 무엇의 종으로 살든 우리는 이렇게 종으로 살게 되어 있어. 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사느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엄청난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 그 결정이 되어지는데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내가 멸망 인생이 살 것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만 확실하게 되어지면은요, 내 인생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 갖다가 귀를 막 확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 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골수를 확 쪼개음 받으면은, 막, 예? 아가씨! 막, 좋은 술 해도 가, 안 가? 예? 가, 안 가? 못 가? 못 간다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요. 기운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니까? 못 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데 왜 뭐 이쁜 아가씨 있다고 거기로 왜 가? 내가 마귀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도 하고 실패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축복 인생이 되어야 된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살고 싶다고 축복 인생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송곳 가지고 영적인 귀를 확실하게 뚫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가 확실하게 쪼개임 받으면은요, 그냥 내가 축복 인생 되고 싶어서 축복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들어가서 막 거기서 힘들어도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축복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해야 되고 내가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할 때 거기서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그냥 성질나는 내가 할 말 막 다 그냥 싹 쏟아 붓고서 에?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음악 뛰어 막 전주 뭐 에? 유성 아니, 봉사하러 가는 것은 좋지. 어려운 사람 봉사하러 가는 것은. 에? 자,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 종으로 살았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내가 마귀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서 딱 결판 나는 겁니다. 뭐 내가 막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도요 진짜 열심히 살라고 해. 근데 안 돼. 벌써 가서 죄 졌어요. 왜? 마귀 종으로 사는데 그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 너희는, 그때가 언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 가운데 생하여 무엇을 따른다고 그래요? 무엇을 따른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러죠? 세상 풍조는 뭐요? 돈만 있으면은 막 음악, 아가씨, 술, 뒤집어져 뛰어, 막 판세 막 기운 떨어질 때까지 뛰는 거예요. 기운 떨어질 때까지. 이게 세상 풍조요. 응?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요, 막 벌써 술 마시고 아가씨들 데리고 못된 지도 오고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 우리는요, 딱 보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우리 다 알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은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제가 내가 완전히 되지 못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금도 따라다니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에게 내가 붙들려서 따라다니면은요, 그 악한 영의 이 종으로 살면은 나는 안 가려고, 안 가려고 막 아버지 막 하나님 아버지 찾았다니까 아버지 했는데 벌써 막 음악 뛰고서 막 뒤집어져 그러고 있어. 응? 그러고 막 이런다니까. 그게 원래 또 마음 먹고 내가 이번 주에도 내가 그냥 아주 가서 그냥 확 꽉 아주 그냥 내가 돈 있어 확 꽉 그래서 그런 거요.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그런 거요. 두 번째요. 교회 한번 아버지 내가 돼. 벌써 뛰어오고 있다니까. 누구 종이라 그렇다고? 마귀 종으로 있으면은요. 나 진짜 안 그러려고 했는데 벌써 그런다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누구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요, 막, 세상에 아무리, 예? 진짜 세상 사람들 다 좋다고 가도 갈 수가 없어.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확실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마귀는 종들을,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찾아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가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우리가 다니지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마귀종으로 아직도 내가 살고 있냐?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송곳 갔다가 귀를 확 뚫림 받고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 관절 골수가 맨날 쪼개임 받느냐? 여기에서 딱 거기에서 결판나는 거지 절대 노력은 한다고 노력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마귀는 하여튼 이 마귀 종이 되면은요 이 마귀의 주특기는 이 뭐 한다? 삼켜. 이 마귀는 하는 일이 뭐다? 삼킨다. 마귀는 최종적으로 뭐 한다? 삼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중에 종이 되어가지고, 말씀의 송곳으로 영적인 귀를 뚫림받고,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 검을 통해 우리들의 혼과 영과 간절로 쪼개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 살려고 사람 살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마귀는요 마귀의 종이 종이 되면 될수록 뭐 한다고? 삼켜 삼켜.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삼키느냐. 마귀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마귀에게 한번 자꾸 막 푸닥거리하고 그 점쟁이 찾아다니고 구토고 뭐 자꾸 이것저것 따져서 그러면은요 이 땅에서도 마귀는 그렇게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 마귀가 자신의 종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삼키느냐. 첫 번째는 이 종도 포악한 종이 있습니다. 무슨 종이 있다? 포악한 종. 막 성격이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심령이 포악한 사람은요, 그냥 막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공기총 가지고 진짜 막 총 쏴요. 공기총 가지고. 총 있다고 막 사람한테 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총 가지고 닭 잡으라 하기도 닭 못 잡아요. 총 가지고 당 못 쏜다니까? 응? 근데 이 포악하면은, 예, 이 포악한 종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삼키느냐? 파괴적으로 삼킵니다. 어떻게 삼킨다? 파괴적으로, 파괴적으로.
우리 가끔 뉴스 보면은 흉악범들 우리 그 검거돼서 발표되죠. 흉악범들이 막 여기 칼자국이 많어 입부장에 다 얼굴 반반합니다. 여러분 얼굴하고 이 심령이 이 포악하고 흉악한 거라고 돌리다니까. 예? 이 흉악범들 같은 경우에도 이 마귀의 종은 종인데 무슨 종이다? 포악한 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삼키느냐? 절망과 예, 좌절로 이렇게 이제 삼키는 그런 이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그 숫자 파악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하루에 30에서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만 2,400에서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자살을 하는데, 여러분, 자살은요, 철저한 마귀 역사입니다. 자살은 누구 역사다? 마귀 역사예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진짜 자살 유혹을 받은 적 있는 분들은요, 이 자살 유혹이 내 마음에 그냥 확 죽어 하고서 어떤 자살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충동질한 거냐? 마귀가 충동질하는 겁니다. 누가 충동질하는 거다? 마귀가. 왜? 자살만 하면 확실하게 삼킨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 자, 보세요. 사람이 포악한 사람은요, 파괴적으로 삼키고, 대개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심성들이 착하고, 심성들이 여립니다. 막, 공기총 가지고 와서 막 사람 죽이고, 그런 심성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성질나고 화나고, 예? 그러면은 막 이 겉으로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죽으면 되지. 하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절망과 좌절로 이렇게 이제 삼키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 마귀가 삼키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노숙자라든지 또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또 도박 중독, 성 중독,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악한 영이 왜 사람이 노숙자가 되고 왜 사람이 술 중독과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성 중독에 빠지느냐면은,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정신을 딱 삼킨 겁니다. 예, 이 정신을 딱 삼켜놓으니까 이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학벌도 좋고 예전에 잘 나갔던 분들이 비참하게 노숙자의 삶을 사는 것은 이 마귀가 정신을 딱 삼켜놓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예, 술 중독이라든지 마약, 도박, 성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 마귀가 그 사람의 정신을 딱 삼켜놓으니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냥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막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마귀가 절망과 좌절로 사람을 삼키는 것은 결국에는 목적이 사람을 어디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파멸에 빠뜨려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삼키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마귀가 삼키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삼키느냐? 자, 로마서 6장 17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세 번째는 뭘로 삼키느냐?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은, 마귀가 나를 어떤 식으로 삼키려고 자꾸 충동질하지? 자꾸 한번 죽으라고 충동질하냐? 아니면 막 공기총 들고 달려가라고 충동질하냐? 아니면 남 모르게 죄 가지고 충동질하냐? 이렇게 마귀가 그냥 삼키는 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다 이렇게 개인별 맞춤에 따라서 삼킨다니까? 개인별 맞춤에. 자, 로마서 6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너희가 본래 누구 종이다?
죄의 종이니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니? 죄의 종이더니. 자, 죄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죄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려가지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킨 다음에 삼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송곳 갔다가 어디를 확 뚫자? 영적인 귀를 그냥 확 뚫어. 어디 가도 혹시 실수해서 막 쫓아가도 어이구 장로님 어쩐 일이시냐고. 예? 그런 데서 막 거절당해야 돼요. 아멘 좀 크게 오셔. 아이 잘못된 데 갔더니 막 거절하네. 장로님 왜 오셨냐고. 그 정도는 돼야지. 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막 쪼갬 받으면은요,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농락당하거나 삼킴 당한다, 안 삼킴 당한다? 절대로 안 삼킴 당하는 거. 예. 그래서,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송곳으로 우리 영적인 귀를 확실하게 뚫림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받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해치고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